안녕하세요, 모파랑 구독자 여러분. 모파랑 24기 해외 파견 기자 김현지입니다. 걸어서 모파 속으로 독일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역은 냉전의 상징적 도시, 다양성과 다문화의 수도이자 역사와 혁신의 교차로, 유럽 통일의 중심지인 베를린입니다. 저와 함께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베를린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브란덴부르크 문은 베를린에 위치한 역사적 기념물로 독일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이 문은 베를린의 관문 역할을 했으며, 냉전 시대에는 베를린 장벽이 지나가던 곳중 하나로서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현재는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는 유대인 추모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5년에 개관했습니다. 2,711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물이 특징입니다. 이 기념비는 방문자들에게 고요하고 사색적인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바람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할 곳은 베를린 돔입니다. 베를린 돔은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최대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이자 베를린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완공 당시 호엔촐레른 왕가의 가족 교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된 웅장한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수십 년에 걸친 복원 작업 이후 오늘날의 베를린 돔은 종교적 활동 외에도 관광 명소로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베를린 돔 꼭대기까지 계단을 오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베를린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를린 돔 위에 올라가면 가장 잘 보이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베를린 텔레비전 타워입니다. 이 랜드마크는 동독 시절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 타워를 통해 동 베를린의 형대성을 상징하고 서 베를린에 대항하는 선전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통일 이후 현재는 베를린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를린 하면 가장 많이 연상되는 곳이 아닐까요?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1961년부터 89년까지 독일의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었던 상징적인 장벽입니다. 이 장벽은 냉전 시대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이 서독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세운 것으로 장벽이 세워지면서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갈라지게 되었으며 동서 간의 교류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과 동유럽의 정치 변화, 동독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베를린 장벽 조각은 한국과 독일이 겪었던 분단의 아픔과 그 극복을 상기시키는 기념물로 두 나라의 역사적 연대감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의 동쪽 구간에 위치한 야외미술 갤러리입니다. 이 갤러리는 장벽이 무너진 이후 1990년 2월에 열린 미술 전시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장벽에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냉전 시대의 분단과 그 극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벽화는 통일 이후 독일과 세계의 변화된 상황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갤러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형제의 키스입니다. 이 그림은 브레즈네프와 호네커가 1979년 동독의 30주년 기념식에서 실제로 나는 키스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공산주의 국가 간의 형제애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작품은 공산주의 체제의 아이러니와 그 내부의 불안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냉전과 독일 분단의 상징적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우반을 타고 포츠다머 플라츠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번 베를린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바로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한국 문화원입니다.
독일의 한국문화원은 독일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며 독일 내에서 한국의 문화, 예술, 언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국문화원에 방문한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2024 한글문화상품 특별전을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전시는 총 8개에서 10개국에서 개최 예정이며 캐나다, 튀르키예에 이어 독일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세 번째 전시입니다. 전시장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한글 블록, 도미노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글 초성 도미노 게임, 라온 조각, 글모이와 같이 한글의 제작 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게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 상품은 2019년에서 23년 상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입니다. 백자 한글 상감 요거트볼, 푸른푸르다 뚜강컵, 한글 패턴 팔각화병 시리즈 등의 도자기류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 외에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기계가 전시장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글의 획 순서를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가르쳐주면 함께 따라 써보며 획을 익히고 쓴 글자가 알맞게 쓰여졌다면 글자의 소리를 기계가 읽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형 학습은 한글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흥미를 끌어올리기 쉽고 시각, 청각, 촉각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계는 한글의 구조와 발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어 한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이나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관객들에게도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한글을 배우도록 지원합니다. 걸어서 보파 속으로 독일 베를린 편, 저와 함께하는 베를린 랜선 여행 어떠셨나요? 베를린은 20세기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펼쳐진 곳으로 나치 독재, 제2차 세계대전, 냉전, 그리고 통일까지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문화 도시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 혁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 베를린. 베를린 여행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